아, 오늘 새벽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인데요. 그것도 처음에는 1% 넘게 상승하면서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꼬라박기 시작하더니 전강 후 약 마감이라는 점에서 조금 깨름직해하는 분들도 많고요. 또 이걸 가지고 갑자기 미국 증시가 먼저 꺾이는 시그널이 나온 게 아니냐. 특히 반도체랑 AI 관련주들이 개장 초만 해도 의기양양하게 올라가다가 왜 갑자기 급락 나왔냐. 이렇게 불안해하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요. 뭐 전날 큰 폭으로 올랐으니까 마침 주말 앞두고 차익 실현하면서 현금 확보하겠다는 분위기가 좀 커졌다고 할 수 있고요. 또 기술적으로도 나스닥이 14,000 그리고 S&P 500 지수가 4,500포인트 달성한 뒤에 쌓여있던 매물대와 만나면서 매도 우위로 쏠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에서 K주식에 대한 선호 경향을 가장 직관적으로 표시하는 MSCI 한국 지수는 그나마 선방을 하는 듯 했지만 미국장 마감 후 애프터마켓에서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세가 또 나왔는데 일단 가장 큰 원인은 환율입니다. 요즘 원달러 하락세가 비교적 가팔랐는데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오늘은 약간 신경질적인 반등이 있었는데요. 대신에 폭이 뭐 그다지 걱정할 정도로 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MSCI 한국 펀드의 기준가인 MSCI 한국 지수가 이게 달러 표시 자산이다 보니까 환율이 오르면 당연히 기계적으로 디밸류에이션, 즉 평가 절하가 나오는데 환율보다 더 과장돼서 좀 컸다는 게 조금 그렇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1270원도 하방으로 깨면서 추가 하락을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걱정을 해야 될 단계가 온다는 일종의 경고 신호라고 봐야죠. 그래서 바로 월요일에 이 원달러 환율 1270원대가 상당히 중요한데 왜냐면은 뉴욕 환시에서도 몇 번이나 진짜 무슨 마치 38선 사수하듯이 이 환율 1270원대를 지키려는 그런 인위적인 급등세가 나왔고요. 그때마다 MSCI 한국 지수가 과도하게 숏을 때려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여기서 환율 더 떨어지면은 우리처럼 수출 비중이 큰 K증시에서는 원화 강세의 부작용, 즉 해외 매출 감소라든지 원자재 평가 손 발생 이런 걸 걱정해야 된다. 이런 경고라는 거예요. 다음 이제 주말 앞둔 뉴욕 증시에서 또 하방에 힘을 보탰던 재료가 바로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 연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비둘기파 성향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지난 연준 금리 인상 사이클이 세게 나올 때 보니까 다시 매파적인 성향을 드러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냥 경기 판단에 따라서 그때그때 옳은 소리를 하는 그런 소심파다. 그걸 이제 시장 상황, 통화 정책에 따라서 비둘기파냐 매파냐 이렇게 따져왔는데 실제로는 그 어느 쪽도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재평가가 된 인물인데 그런 소심파답게 엊그제 6월 CPI 결과를 언급했습니다. 아무리 예상보다 인플레가 약해졌다고 해도 지금 시중 물가를 보면 연준이 긴축의 고삐를 풀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다음 주 FOMC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상 한 번으로는 연준 긴축 사이클이 종료돼도 좋다고 나는 생각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연준 금리 인상 딱 한 번 남았다고 굳게 믿고 있는 시장에다 경고를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올해 금리 인상 두 번 정도는 필요해 보인다고 그래서 결국 미국 기준금리가 상한선 5.75%에 도달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거에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이제 좀 실망을 하면서 실망 매물을 쏟아낸 거죠. 사실 근데 진짜 요즘 뉴욕 증시 보면은 적어도 연말까지는 뚜렷한 악재가 없어 보여요. 당장 다음 달 그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이제 각국의 경제 수장들이 모여가지고 뭐 각자 이제 자기네 체면도 있는데 우리나라 요즘 경제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고요. 그런 그 국제 경제 행사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악재성 단어는 바로 공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딱 안 좋다기보다는 우리가 공조를 해야 된다 이 얘기 나오면 진짜 뭔가 큰 위기가 온다는 소리인데 근데 지금 전 세계 어디를 봐도 그럴 기미가 전혀 없어 보인단 말이죠. 하지만 이럴 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6.25가 왜 터졌습니까? 방심하다가. 하여튼 근데 지금 당장은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를 한 미국 대형은행들만 봐도 뭔가 리스크에 대비하는 그런 포지션은 정말 최소로 즉 수익률 극대화를 위한 이런 풀 베팅으로 포지션이 돼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었는데 또 오늘 나온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2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내일 뉴스에서 늘 말씀드렸던 게 바이든은 내년 미국 대선 앞두고 제일 공들이는 게 바로 주식시장이다. 근데 이 소비자 심리지수 딱 보면은 뉴욕 증시하고 정확하게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소비자들이 심리적으로 민감한 게 바로 주식시장이다 이거죠. 하여튼 바이든은 본인뿐만 아니라 아들 그 헌터 바이든까지 감옥에 안 가려면 다른 선택지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최신 바이든 소식이 이건데요. 바이든이 지난 4월 달에 미국 대통령 선거 재선 공식 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첫 한 분기 후원금이 7,200만 달러를 기록했대요. 우리 돈으로 거의 1,000억 원 가까운 돈이 모였는데 이 바이든 선거 캠프에 따르면은 후원금 모금에 참여한 사람 무려 40만 명이고 그중에서 97%는 200달러 미만의 후원금을 냈다고 하니까 이건 당연히 어떤 로비스트나 아니면 기업가들이 아닌 민간인들이 대부분이라는 소리고 그만큼 바이든의 지지층이 굳건하다는 이런 의미라고 막 강조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대선 출마 선언하고 바로 그 직후 첫 분기 후원금 액수가 대단히 중요한 바로미터로 꼽히는데 이때 같은 기간 트럼프의 모금액은 바이든의 절반 수준이었다고 하네요. 거기가 돈 많은 지지자가 더 많지 않나요? 근데 바이든의 후원금 낸 사람들 97% 200달러 미만 이걸 못 당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이든 정권 때 요 그 혜택 본 사람이 많다는 소리야. 코로나 때 지원금, 보조금, 각종 혜택 막 풀어줬죠. 그러다 코로나 물러가니까 이제 주식시장 부양해가지고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가 효과까지 줬다 이거죠. 참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할지 뭐 아메리칸 파이 공생관계라고 해야 될지 이래서 바이든이 월스트리트 자본가들은 그렇게 미워하면서도 증시 부양은 못 참는다니까요. 그걸 다 아는 제롬 파울 연준 의장도 이제 섀도우 복싱만 존나게 하고 진짜 뭐 수요 파괴니 인플레 파이팅이니 이런 거 제대로 못 한다고요. 아니 그나저나 바이든이 1942년생이라서 지금 나이가 80 넘었는데 다음 대통령을 또 한다고? 아 우리끼리 얘기지만 미국 민주당에는 그렇게 사람이 없나요? 좀 젊은 사람 젊은 피 없어요? 그게 아니라면 정말 바이든을 대체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면은 적당히 좀 능구렁이 같으면서도 당리당략에 잘 따라주는 그런 뭐랄까 기업으로 치면은 고문 같은 그런 대통령이 지금 필요한 건가요? 현재 바이든도 트럼프하고 비교했을 때 결코 깨끗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뭐 스파이 혐의에다가 또 특히 그 아들 헌터 바이든이 와 진짜 중국 기업들한테 뭐 돈 받은 거 우크라이나 생화학 무기 제조사에 뭐 임원으로 있었던 거 그리고 야동 같은 걸 또 찍어가지고 그걸 보관하던 노트북을 또 잘 간수나하든가 또 그걸 분실해가지고 거기 하여튼 별 추문들이 다 들어있고 근데 그런 바이든이 개혁과 진보의 상징 민주당 출신 대통령 그것도 재선을 향해 간다니 하여간 정치판이든 어디든 젊은 피가 철면 피한테 절대 못 당한다. 자 어쨌든 뉴욕 증시가 여기서 꺾이기에는 호재와 악재를 양팔저울에 딱 그 올려놓고 봤을 때 호재 쪽이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걸 무시 못하는데요. 야데니 리서치의 대표가 오늘 블룸버그에 나와가지고 자기네 S&P 목표치가 원래 4,500이었는데 이번에 너무 쉽게 달성해버려가지고 4,600으로 올렸다. 아 이게 무슨 목표가가 일기예보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잔잔바리 조정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정말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연말로 갈수록 S&P 4,800포인트도 가능하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블룸버그 앵커가 아니 그럼 이거 전형적인 후행적 목표치 아니냐 그렇게 쫓아가는 건 누군 못하냐라고 따졌더니 여기서 뉴욕 증시가 지금 꺾인다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매수 대기자들과 너무 부족한 비관론이 그 근거라고 이렇게 그야말로 사람이 전부다 수급이 만사다 이런 분석이죠. 이 에드워드 야데니가 40년 경력의 월가 원로 중에 한 사람인데 뭐 콜롬비아 대학교 졸업하고 코넬에서 석사 따고 예일에서 박사 따고 뭐 이 정도면 그냥 스펙은 일단 뭐 끝판왕이고 결정적으로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경제학자 했고 그다음에 연준 이사로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다른 거창하고 막 복잡한 이런 분석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지금 팔고 떠나려는 사람보다 아직도 사고 싶은 사람이 더 많은데 어떻게 뉴욕 증시 꺾이냐 바로 이게 상방의 근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비 라일리 증권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저렇게 둔화되고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은 호조가 줄을 잇고 있는데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여기서 어떻게 소멸되겠냐고 강조했습니다. IG 마켓 증권도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5%가 넘고 인플레이션도 그만큼 높은데 오늘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2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바로 향후 기업 실적 호조 그리고 미국 경기 낙관론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지난 6월 말부터
이번 조기 썸머랠리는 일찍 시작했으니까 결국 조퇴를 할 것이라고. 그래서 증시가 곧 꺾인다고 주장을 했다가 지금은 저랑 같은 그 쫓기는 신세가 돼버린 골드만삭스 리서치에서는 미국의 향후 12개월 내 경기 침체 확률이 25%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게 수치가 낮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이게 참 묘한 그런 비중이다라면서 이거를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인플레이션의 하락 속도가 앞으로는 느려지든가 아니면 갑자기 훅 빠지면서 경기 침체가 오든가 이럴 수 있는 확률이 25%라고 분석을 했고요. 그러면서 주식, 회사채, 회사채에는 메자닌 포함해가지고 CBBW 투자도 마찬가지고 또 미 국채에 대해서도 이렇게 투자 의견 중립이고 대신 비중 확대 자산으로는 현금과 원자재를 꼽았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렇게 해서 이번 주를 마무리 짓고 다음 주 뉴스 미리 보기를 또 약간 시식 코너 격으로 맛보여 드릴 텐데요. 우선 일요일 날 존 케리 미국 기후 특사가 또 중국에 방문을 합니다. 아니 6월 달에 미국 국무장관 블링컨 중국 갔지 지난주에는 미국 재무장관 옐런이 또 방중해가지고 방중술 한 잔 원샷하고 그냥 빈손으로 왔지 이번엔 또 기후 특사 존 케리가 중국에 가는데요. 이 양반도 또 3박 4일간 일정으로 짧지 않게 베이징에 갑니다. 그럼 왜 지난 옐런 방중 수혜해주는 우크라이나 재건 이쪽이라고 제가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말씀드렸는데 우연치 않게 딱 맞아 떨어졌었죠. 이번에도 그럼 워싱턴 분위기를 제가 약간 좀 간을 봤는데 일단 공식 의제는 지난 UN 기후변화협약총회 그 COP27에서 나왔던 그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를 펀딩, 즉 기금을 설립해가지고 도와주자 이게 있는데 여기서 저는 미국하고 중국의 교집합은 역시 전기차 배터리하고 소재 관련 생산시설을 미국이 유치하는 이런 안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러면 또 우리 K배터리 관련주들에게는 약간 명암이 엇갈릴 수 있죠. 그리고 당연히 미국은 중국에다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마련할 텐데 그럼 이제 이게 당근이라면은 채찍에 해당되는 게 탄소 배출권 이쪽으로 이제 청구서를 내미는 게 아닐까. 그래야 야 니네 이 돈 내려면 우리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각종 소재 공장을 지어가지고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내라. 대신 우리가 지원금 좀 줄 테니까 대신에 또 오염물질 심하게 나오는 니켈이나 리튬 채굴 재련 이런 거는 니네 나라에서 다 해가지고 미국으로 배달시켜라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런 시나리오를 뭐 지금 방구석에 앉아있는 저도 다 예상하는데 중국이라고 이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그 존 케리 기후특사가 바로 내일 일요일에 중국 땅 밟기 하루 전 오늘 중국이 먼저 잡돌이를 시전했는데요. 중국 기관지 인민일보가 아, 이 미국 놈들은 하여튼 말로만 그리고 앞에서만 기후변화, 친환경, 탄소중립 이런 거 외치면서 실제로는 진해 제조업 그 굴뚝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주면서 환경보호를 역행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중국이 하고 있는 일대일로가 진짜 친환경이라고 개발도상국들한테 자꾸 환경오염 주홍글씨 박아놓고 분담금 뜯어가고 이런 게 친환경이 아니다. 그렇게 개발도상국들을 압박하니까 그 돈 마련하려고 더 화석연료 채굴 개발에 몰입할 수밖에 없지 않냐고 이렇게 대놓고 미국을 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 월요일 17일이 일본은 바다의 날로 공휴일 겸 휴장인데 마침 지금 후쿠시마 이슈도 있고 하니까 이게 좀 시끄러울 수가 있죠. 그리고 나면 다음 주 화요일에는 KWDC라고 지난번 애플이 그 가상현실 기기 비전 프로 공개했던 WWDC 이거 후속으로 한국 애플 협력사들이 이제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게 KWDC입니다. 이거 관련주는 이미 지난 WWDC 당시에 다 공개가 됐었죠.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19일 드디어 테슬라가 2분기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뭐 인도 대수 이런 류의 그 스포일러들을 봤을 때 이번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다는 게 유일한 좀 악재랄까? 이어서 목요일에는 국회 정무위에서 가상자산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또 금요일에는 하이브 소속의 뉴진스가 미니 앨범을 발매할 예정인데요. 여기 이제 빌보드 반응이 제일 중요하죠. 특히 그저께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이제 빌보드 측에서 핫100 차트 순위 매기는데 우리 K-POP 가수들을 불리하게도 공식 홈페이지 음원 판매를 제외한 것도 좀 있었죠. 그리고 이날 21일 금요일 마침 이날이 중복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올해 말복은 8월 10일 남는데 말복 일단 어감은 뭔가 좀 귀여운데 아 근데 이거 와인 종류 중에 이런 이름 있지 않나요? 말복? 가만 있어봐. 아, 그건 말백이구나. 죄송합니다. 이래서 어설프게 아는 게 아예 모르는 것보다 위험하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 그럼 저는 와인 공부 좀 하러 이만 물러가고요.
아, 말 나온 김에 이번 말복에 8월 10일 날 또 한 번 제가 삼계탕 번개를 계획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초복 때 약 170분 정도의 구독자님들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그중에서 네이버 추첨기 돌려가지고 8분 그리고 명예직으로 제가 3분 따로 모셔가지고 삼계탕 쐈는데요. 이번에는 서울 외 지역에서 하거나 아니면 인원수 확대를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직접 뵐 때까지 비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제발 건강하세요. 북한에는 그 최고 존엄이 딱 한 명뿐이지만 저한테는 구독자 11만 명분 모두가 최고 존엄입니다. 고맙습니다.